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30년 일본 전설의 암 전문의가 꼽은 최고의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 요법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암을 완전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암의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의 원인을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그 처방이라든지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은 암이라는 것을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보았습니다. 대장암인 사람인 경우에는 에너지 생산 회로인 구연산 회로를 가동하는 효소 기능이 20% 정도 감소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분들이 이제 이 구연산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구연산 회로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암의 원인에서 제가 이제 짚어드렸는데요. 생물의 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반응계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피에르 루스틴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너지 생산 회로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신경 절종이라는 종양이 생긴다. 이 에너지 생산 회로가 잘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몸 안에 종양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종양이 뭐 그냥 종양일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회로를 가동시키면은 신경 절종이 축소돼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그 대사 회로가 구연산 회로가 굉장히 암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음식이 체내에서 대사될 때는 우리가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효소에 작용하는 것은 8종류의 비타민 B군인데요. 그중에서 당질의 대사에 필수적인 것이 비타민 B1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1이 부족하면은 당질의 대사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든 식품이 뭐냐? 바로 현미라는 겁니다. 물론 현미에만 비타민 B1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돼지고기, 장어, 콩류, 깨, 우유, 뭐 다양한 식품에도 비타민 B1이 들어있는데요. 이 현미에 비타민 B1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밥을 먹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는데 이 밥을 우리가 백미로 먹는다는 거죠. 이 백미로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타민 B1 섭취가 부족해진다라는 거예요. 쌀은 기본적으로 쌀 겨층과 배와 배유로 이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쌀 겨를 벗기고요. 배아도 벗깁니다. 그래서 배유만 먹게 됩니다. 배유만 먹다 보니까 이게 쌀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 미네랄, 뭐 섬유질 이런 것들이 싹 제거가 된채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양물이 쏙 빠진 껍데기만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백미를 현미로 바꿔라.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백미로 만드는 과정에서 쌀겨와 배아는 이제 소실이 되고요. 쌀겨의 식이섬유에는 이노시틀 6 인산이 풍부합니다. 이노시틀 6 인산은 철과 마그네슘 등의 결합물을 총칭하는 건데요. 이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분화도 유도해서 암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는 다 이제 제거하고 먹는 거죠. 현미에는 이거 외에도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 세렌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식이섬유와 리노살 등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NK세포를 증식시키는 아라비노 자이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쌀겨에 있는 헤미셀룰로우스가 발효시켜서 이 아라비노 자이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K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고, 그럼 당연히 우리 몸에서 암세포는 점점 많이 죽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미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미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농약이 문제인데요. 이 농약은 배아 부분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현미를 드실 때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무농약 쌀 혹은 전농약 쌀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급적 하루 한 끼 정도는 현미를 주식으로 드시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만 먹어도 암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암을 예방 차원에서 이런 식생활에 관심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현미밥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고요. 난 이제 암을 한번 알았다. 혹은 암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현미를 주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현미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 현미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선호도가 낮습니다. 이 영양분이 좋다는 거 알겠고 우리 몸에 좋다는 거 알겠는데 이게 알면서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 현미가 딱딱하고 또 이제 백미에 비하면은 좀 맛이 덜하다는 분이 계시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미가 딱딱해서 좀 난 현미 입맛에 안 맞는다, 좀 씹기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싹이 나는 배아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바라현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라현미를 드시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바라현미에는 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 많은 영양물이 이제 들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미가 난 좀 너무 먹기가 좀 뭐 식감이나 이런 소화가 좀 어렵다라 하시는 분들은 배아현미를 추천을 드리고, 아 그래도 난 현미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미에 다른 잡곡을 좀 섞어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한결 좀 밥이 부드러워지긴 하거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물에 불려서 먹는다든지, 물에 불려놨다가 밥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밥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미를 좀 안 먹기보다는 현미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현미를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좋은 식사, 암을 예방하는 식사, 암을 치유하는 식사를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미에는 암을 예방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제 NK세포를 증식시키는 아라비노자이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쌀겨에 있는 헤미셀룰로우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현미를 많이 먹으면은 NK세포가 우리 몸을 많이 증식하게 되고 이 NK세포가 많이 증식되면은 그만큼 암세포와 우리 몸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현미가 이제 농약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비싸도 무농약 현미 혹은 저농약 현미를 드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 것들 신경 쓰셔서 우리가 이제 밥은 늘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만 바꾸는 것만 해도 이미 웬만한 뭐 보충제, 영양제 사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분의 영양분 섭취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영양제, 보충제 찾아다니시기보다는 내가 매일 먹는 밥을 백미에서 현미로 바꾸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